시간에 이어서 IP 허가 연계 R&D 관련해 가지고 좀 더 상세한 과정이라든지 실제 성과 사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영근 PM께서 설명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그 장표를 좀 만들어서 제가 정리를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말씀드렸던 IP R&D 방법론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기 차트에 보시는 것처럼 연구개발이라는 부분들을 하게 되면 저희가 특히나 바이오 제약 쪽, 치약처 대관과 관련된 부분들은 허가에 대한 부분들을 당연히 봐야 되고요. 이 과정에서 디벨로먼트 단계에서 GMP라는 부분들이 이제 당연히 관여가 되겠죠. 제품 개발에 대한 프로세스가 정립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대부분에 대한 제품 규격과 원료 규격에 대한 부분과 제품에 대한 성능들이 나오게 되고요. 거기서 나와 있는 결과물들을 이용해서 저희가 그것들을 이용해서 특허를 출원하게 되면 제품하고 연계된, 특히 허가랑 연계되어 있는 특허들을 만들 수 있게 되고요. 그 과정에서 제품을 개발할 때는 허가 사항과 관련되는 규격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 부분들에서 중점적으로 검토되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이 과제를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고 있고요.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 요거 관련돼서 뭐 그 의견이 있긴 하겠지만 일단 디스커버리, 그 다음에 프리클리닉, 그 다음에 페이스 1, 2, 3, 그 다음에 런칭, 그리고 마케팅으로 이제 저희가 프로세스를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관련돼서 각각의 저희가 이제 성공 확률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저널마다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전임상하고 임상 IND 파일로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좀 자체보다는 전체적인 디스커버리까지 해서 했을 때 성공 확률을 좀 기재를 했고요. 임상 1상, 2상, 3상은 개별 스테이지의 성공 확률을 좀 기재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험 대상이라든지 시험 내용이라든지 기관들에 대한 결략적으로 저희가 설명을 해서 저희가 여기서 보여드리고자 하는 거는 의약품에서 이런 최종 제품이 나올 때까지의 프로세스가 굉장히 길다. 최소한 10년에서 15년, 길게는 20년 가까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허로 이 부분들을 보호하지 못하게 되면 사실은 장기간에 소요되는 투자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어려워진다라는 부분들이 초점을 좀 맞춰서 그 특허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좀 얘기를 했고요. 그게 혹시 에버그린 전략하고도 관련돼요? 네, 맞습니다. 에버그린 전략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저희가 특허의 존속 기간이 20년이기 때문에 개별 그 강한 특허를 만들어서 중간중간에 개발 단계에서 특허를 창출해야만이 이 특허를 통해서 제품을 보호할 수 있는 기간이 길어지고 그래야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부분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고 한다면 개발이 시작됐는데 한 10년쯤 지났을 때 존속 기간이 벌써 10년을 까먹은 거잖아요. 그 이후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부분이어서 물론 특허 존속 기간 연장 제도라는 게 있긴 하지만 존속 기간이 이제 10년밖에 안 남았다. 그 시점에 다시 새로운 특허를 만든다고 하면 다시 10년을 연장할 수 있는 부분에 효과가 생기니까 여러 가지 특허를 저희가 에버그린 전략이라는 통칭 하에 IP 포트폴리오를 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저희가 독점할 수 있는 기간을 장기적으로 늘려야 되고요. 그 독점할 수 있는 기간이 장기적으로 늘어나야 만약에 라이센스를 하게 되면 저희가 좋은 가치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초점으로 해서 특허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강한 특허를 만든다고 한다면 이 제품하고 연계되어 있는 특허이면서 또는 표준 특허처럼 돼야 되는 부분이어서 동일한 제품을 만들 수 없는 그런 강한 특허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허가 규격을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큰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임상 허가 과정에 관한 특허를 선점함으로써 네. 그 유사한 절차를 허가 과정을 받지 못하게 한다. 네. 이렇게 보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임상을 하게 되면 용법 용량이 생기는데요. 그 용법 용량 관련된 특허를 만든다면 다른 회사는 그 용법 용량을 쓸 수 없기 때문에 허가와 관련된 사항은 준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소위 말하는 제네릭을 발매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지금 주로 이제 의약품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의약품은 바이오하고 합성하고 생약으로 좀 나눠져 있긴 합니다. 근데 이거를 저희가 좀 바이오 분야로 다시 나눠보면 바이오 관련돼서는 허가상에서 이렇게 그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생물학적 제재가 있고요. 유전자 재조합 의약품이 있고요. 세포 배양 의약품이 있고 세포 치료제, 유전자 치료제 그리고 최근에 조직공학 제재와 관련된 부분들로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다시 좀 더 크게 제품 유형으로 본다고 한다면 신약이 있고 그 다음에 개량신약이 있고 자료제출 의약품이 있고 제네릭이 있습니다. 제네릭은 저희가 이제는 생동이란 말을 쓰지 않는데 임상 1상이 필요한 제네릭이 있고요.
이화학적 동등성으로 보는 이제 제네릭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원래는 계량신약이 자료제출의약품에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좀 나눠준 이유 중에 하나는 뭐 자료제출의약품이라고 하면 자료제출의약품에 대한 허가 규격을 갖고 있지만 제네릭 수준도 있고 계량신약 수준도 있어서 좀 나눠봤고요. 그 부분 관련해서 계량신약이라고 한다면 임상적으로 진보성이 보여지는 들로서 식약처장이 인정된 것만 계량신약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차이점이 있긴 한 부분이 있어서 계량신약을 좀 빼봤고요. 그 다음에 화장품에는 기능성 화장품이 있고요. 천연 화장품이 있고 맞춤형 화장품이 있습니다. 물론 맞춤형 화장품은 별도의 규격이 있는 게 아니라 맞춤형 화장품에 대한 업태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되고 시설을 갖춰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결이 다르긴 하지만 저희가 이제 이렇게 식약처와 허가와 관련되어 있는 제품들이 많이 나눠져 있다는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좀 기재를 했고요. 또 하나는 건강기능식품은 최근에 이제 기능성, 개별인증형이죠. 개별인증 기능성에 관련된 식품이 있고 일본에서 지금 하고 있는 기능성 표시식품인데 요거 관련돼서 농수산식품부에서 요 부분을 지금 아마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성 건강기능식품도 개별 인증형이 있고 기능성 표시식품이 이제 향후 이제 생길 걸로 좀 보여지고요. 의료기기 부분은 저도 이제 여기다가 기재는 안 했지만 마찬가지로 1등급부터 4등급까지 있고요. 1등급에서 4등급에 관련돼서 또 개별적으로 품목도 좀 나눠져 있습니다. 뭐 이식형도 있고요. 의료용품도 있고 치과용품도 있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굉장히 많은 제품들이 식약처 허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 과제를 통해서 같이 모두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과제를 하면서 이제 관련되는 특허 관리사님이나 이런 분들은 이런 임상에 대해서는 잘 모르잖아요. 네네네. 같이 교육을 받거나 좀 그럴 기회도 가질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회의를 하게 되면 아래 전문가분이 참석을 하셔서 전반적으로 처음에는 저희가 하고자 하는 제품에 관련된 허가 유형들이 어떤 것이고 어떤 제도가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설명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특허사무소에 계시는 변호사님도 같이 이제 공부를 좀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겠죠? 일을 하면 이제 특허사무소도 기여를 하고 그다음에 RA 기관도 임상 기관도 기여를 같이 할 건데 그 비중이 얼마나 크게 되나요? 기본적인 컨셉은 저희가 이제 7대 3 그래서 이제 특허 사무소가 7, RA 기관이 3 정도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은 컨소시엄을 구성하시는 분들이 자유롭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비용 배분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부분은 네. 사전에 협의가 돼 가지고 네, 맞습니다. 네. 여기 보시는 것처럼 특허와 시장 그 다음에 허가에 대한 부분들을 분석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허가와 연계되는 지재권 포트폴리오를 저희가 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허가와 연계된 기술의 획득 전략 수립, 그 다음에 기술 사업화에 대한 전략 수립에 대한 부분입니다. 기술 사업화도 들어가 있습니다. 기술 사업화라는 부분은 저희가 규제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결국은 사업화의 필수적인 부분이어서 그 부분이 허가를 맞출 수 있게 허가와 관련된 전략을 저희가 짜드리는 부분들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의학 개발에서는 비즈니스 디벨롭먼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네네. 이 전체 단은 아니고 네. 허가와 관련된 부분. 부분에 대해서는 볼 수 있다. 네. 허가 전략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허가를 받을 때 용이하게 또는 전략적으로 또는 빠르게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툴들과 트랙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전략적으로 수립하는 과정을 같이 하게 되고요. 그런 부분을 통해서 사업화를 좀 더 촉진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컨설팅도 진행. 사업 추진 방향성에 대한 다이어그램을 저희가 한번 정리한 게 있는데 재산 기술이 결정이 되면 일반적인 IPR&D 진행하게 되는데 허가 규격이라는 부분이 들어가고요. 우리 기술이 특정이 되면 우리 기술에 맞는 세부적인 허가 규정을 또 저희가 보게 되고요. 업체가 미국이라든지 유럽을 원한다고 한다면 그 부분도 좀 저희가 같이 하고 있고요. 그걸 통해서 신약이다, 신약이 아니다 또는 개발 스테이지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어떤 식의 전략들이 도출되는지를 좀 정리한 내용이고요. 어찌 보면 이거 하면서 특허뿐만 아니라 개발을 할 때 임상의 전반적인 얘기를 다 들을 수 있겠네요. 네네. 여기 어떤 식으로 좀 운영이 되느냐라고 했을 때 저희가 개발 스테이지별로 이런 식의 많은 규격들을 만족을 해야 됩니다. 앞에 있는 게 신약이 가는 프로세스라고 하면 아래는 게 이제 바이오 시밀러가 가는 프로세스인데 바이오 시밀러도 신약 관련된 중에 일부 부분들을 공유하게 됩니다. 그 공유하는 부분에서 바이오 의약품인 신약과 동등성이 인정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에 관련된 특허를 만들게 되면 바이오 시밀러들이
이 특허를 회피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회피하게 되면 규격이 회피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발매를 못 하겠죠. 이런 식으로 저희가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로 저희가 이제 컨설팅을 진행하고요. 그리고 사업 추진에 관련해서 특허법인하고 규제과학기관하고 참여기업 그다음에 저희 키스타가 중심으로 해서 과제가 진행된다는 내용을 저희가 좀 정리를 했고요. 실제로 어떻습니까? 해외에서도 메이저 계약 업체들은 좀 이런 전략을 많이 구사하는 건가요? 네, 아니면 맞습니다. 실제로 많이 용출이라든지 PK 파라미터라든지 용법 용량이라든지 이런 걸로 관련돼서 특허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실제로 보면 국내에서 개발할 때 우리 자국 업체가 가능하지만 해외 진출을 하는 것은 실질상 라이센스 아웃을 해야 될 경우가 많은데 맞습니다. 근데 네. 특허를 좀 풍부하게 만들어 놓으면 네. 여러 가지 협상할 때도 유리하겠습니다. 네네네. 이게 혹시 궁금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어디를 참조하면 알 수 있나요? 윤근 PM 직접 가서 한번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아, 예. 제가 직접 가서 설명을 해 드릴 수도 있고요. 1차적으로 과제에 관련돼서 그래도 또 궁금한 사항이 있다 그러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방문을 못하니까 화상으로 해야 될 수도 있겠네요. 네, 상관없습니다. 네, 댓글 네. 되겠네요, 그죠? 네, 댓글도 가능합니다. 끝냅시다. 네, 길다 이거.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